안녕하세요. 베리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 시작하고 바뀐 제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약간 저의 고백 같은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격이 뭐 하나에 딱 꽂히면 지구 내해까지 이렇게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래를 듣다가도 마음에 드는 노래가 딱 발견이 되면요. 무한반복으로 그 노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주까지도 듣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저희 언니가 막 듣다 듣다 못해서 막 등짝을 때리면서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럴 정도였고요. 지금도 운전하고 가다 이제 노래를 듣잖아요. 듣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노래가 생기면 제가 스물스물 그걸 이제 무한반복으로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딸이랑 남편이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에 바느질이 좋다고 해서 아기 토끼 인형 만들기 이제 키트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이제 그게 어느 날 아침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해볼까? 하고 딱 풀러서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인형을 다 만들어서 이제 뒤집어가지고 솜을 넣고 있는데 벌써 해가 저물고 저는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잇몸이 뜰 때까지 인형을 만든 거예요. 뭐 하나에 꽂히면 이제 정신을 놓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미드나 게임 같은 거에 한번 꽂히면 이제 일단 식음을 전폐하고 24시간 잡도 안 먹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하나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성격인데요. 심지어 대학생 때는 제가 심리학에 빠져가지고 도서관에서 심리학 책만 몇주 동안 수십 권을 빌려다가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 책만 읽었어요. 어머니가 보다 보다 못하시고 방문을 연 다음에 네가 지금 그 책을 읽을 게 아니고 네가 지정신이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아무튼 주변에서는 제 성격을 워낙 봤으니까 다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작년에 남편한테 딱 그렇게 말했어요. 나 유튜브 할 거라고 유튜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 성격을 아니까 남편이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아니까. 남편이 우려한 대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6개월간 유튜브에 완전히 빠져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눈을 뜨면서부터, 아니, 자면서도, 꿈에서도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하다가도 컨텐츠가 떠오르면 그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다른 초보 유튜버 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더 중증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은 성격이라서 다른 소통하는 이웃분들 영상 보면서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 운영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푹 빠져서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다만 이걸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참고 있는 우리 남편, 그리고 지나가다 무지개만 봐도 엄마 영상 찍어 영상 이렇게 말하는 우리 딸내미 막 이런 모습을 볼때 제가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입만 열면 하는 유튜브 얘기를 들어주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분들께 기회를 빌어서 제가 저 받아주느라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제 오늘 얘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